여기 오시는 아저씨가 저 맞아 저 오네. 저 아저씨예요. 어디요? 어? 어라 설마 저건 어머 개 아니에요 개? 똑똑한데요? 네? 너무 신통해 너무 신통해. 이게 대체 어찌 된 영문이래? 안녕하세요. 예. 어머, 안녕하세요. 아니 얘는 뭐예요? 아 우리 애기 몽인데요. 네. 얘가 오토바이 타는 걸 좋아해가지고 스트레스 풀어주고 오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예. 예. 소개합니다. 오토바이 타는 게 멍이 패션이 스타인데요. 그것들은 다 뭐예요? 얘는 바람을 타니까 이게 선글라스 물안경으로 씌워줬고요. 물안경. 요것은 헬멧입니다. 요것은 애견 헬멧이에요. 다 해줬습니다. 아, 발판. 안전장치를. 여기가 미끄러지지 않게. 멍이를 위한 미끄럼 방지 손잡이는 기본. 앞자리만 고집하는 녀석 때문에 안전벨트도 달았다는데. 오! 아니 혹시 뭐 훈련 시키신 거예요? 훈련을 제가 못 시키죠. 그 저도 희한해요. 네? 제가 나가려고 하면은 오토바이에 올라타요. 그렇지 수고했어요 우리 몸이. 벨트를 풀어줘도 내려오기는 그냥 멀뚱멀뚱 바깥만 쳐다본다. 아니 근데 안 내려오네요? 아 몸이는 아직 그 오토바이를 덜 탄 거예요. 아, 그래요? 더 타고 싶어서 그러네. 망부석이라도 된 마냥 버티기에 들어가는데 언제 갈지도 모르는데. 웅이야 오토바이 더 타고 싶어? 어? 어? 이거 진짜? 보세요 이거 꼬리를 발발치고 한반으로는 섭하정. 성화에 못 이겨 또다시 출발. 웅이야 신나게 한번 달려볼까? 간다 달려. 빠른 오토바이 위에서도 균형 잡기는 기본. 바람을 가르며 늠름한 자태 뽐내는 몽이. 이렇게 코너를 돌 때는 가벼워지고요. 뒷발 신공 펼쳐주고 흔들리는 길을 위해서도 문제없다. 네 발을 이용 자유자재로 중심 잡는 게 포인트. 날씨 좋고 바람 좋고 여유롭게 경치 감상까지. 빠른 속도에서도 아저씨와 몽이 찰떡 호흡 자라가며 시원하게 달리는데 꽤 빠른데요. 네. 이렇다 보니 사람들의 뜨거운 시선은 당연시사. 너무 멋있지? 그럼 신기하지? 오. 신기해요. 사람도 못하는데 걔가 오토바이 타고. 앙코르 라이딩까지 즐기고 집으로 돌아온 아저씨와 몽이. 선글라스 벗고 이제 내려오나요? 그러니까요? 아. 이제 내려오시려나요? 내려와, 그렇지. 내려와. 이제 온다. 연석이 이제야 만족한 모양인데. 그날 오후 이곳에서 생활하는 아저씨와 몽이. 안녕. 야, 오랜만에 봐요. 원티기 이게. 밀린 일을 하느라 바쁜 사이 어째 몽이 녀석 아까와는 달리 쭉 처진 모습이다. 시름시름 병든 닭마냥 힘이 빠진 몽이. 야, 엄청 기운이 없어 보이네요. 몽이가 오토바이 타고 싶어서 오토바이 타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안 나가고 일하고 있으니까 시무룩하게 있는 거예요. 어, 그래요? 안 되겠네. 시무룩한 녀석을 업 시키기 위한 아저씨만의 특별 노하우. 아하 나와요? 기동 소리를 듣자 몽이 얼굴에 우스꽃이 활짝. 이야 금방 생기가 되네요. 역시 우리 아빠 최고. 이 녀석의 못 말리는 오토바이 사랑은 언제부터 시작한 걸까? 두 배를 얘가 걸렸어요. 오토바이 탄 것은 한 달 정도뿐이 안 됐습니다. 한 달이요? 네. 처음서부터 키운 게 아니고 작년 12월 달에 집에서 이제 못 키운다고 이걸 버린 거예요. 어머나. 몽이와 아저씨의 인연이 시작된 건 작년 12월. 바둑이가 이렇게 이쁠까? 엄마 아빠가 왜 버렸을까? 그러게요. 버려진 녀석을 데리고 오면서 자전거 위에 앉혔고 신기하게도 자전거에 딱 붙어 얌전히 따라왔던 녀석. 내가 어디 나가려고 하면은 계속 낑낑거리고 따라오는 거야. 뭐 나하고 친구가 되려고 그러는 것 같다. 우리도 와, 어디 가야지. 그 후로 시작된 아저씨와 몽이의 자전거 산책. 이젠 거르지 않는 일상이라는데 어머. 자세 잡는 모습도 일품.
같이 교감이 돼서 얘기도 하고 영원한 동반자예요. 너 잘 타요.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니 이제는 아저씨에게 둘도 없는 단짝 친구가 됐다는 몽이. 아니 근데 자전거는 잘 탔지만 오토바이는 잘 탈 줄 몰랐잖아. 뭐다 몰랐죠. 어. 일부러 탄 거 가지고 시동을 내가 나가려고 하면 얘가 꼬리를 치다가는 심부름한 거예요. 그래서 야 공이야 타라 그러니까 오토바이 타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성큼 올라와 스스로 균형을 잡았다는 녀석. 그렇게 때려야 뗄 수 없는 라이딩 콤비가 탄생했다. 아, 너무 잘 어울리네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오토바이 타는 게 멍이. 전문가는 어떻게 생각할까? 저도 이런 게 처음 봐요. 예? 저도 이런 게 처음 봐요. 사람 앞에 이렇게 앉아서 타는 개들은 봤어요. 근데 이렇게 중심 잡고 타는 개는 처음 봐요. 이런데 위에 올라가는 자체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미끄러지고 예, 균형 잡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준비했다. 봉의 균형 감각은 어디까지인가? 가자. 처음 타는 보드에서도 떨어지지 않고 안정된 모습. 충격에도 버티는 거 보니까 균형은 잘 잡긴 잘 잡네요. 이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제가 난이도를 높였다. 이건 쉽지 않을 걸. 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도착해. 세상에. 흔들림 없이 단 한 번의 성공. 아니, 어쩜 저렇게 꼼짝도 안 하고. 방해 공작을 펼쳐보지만. 요. 끈질기게 버티는데. 버텨 버텨 끝까지 버텨. 요. 요. 오. 일단은 몽이 자체가 운동신경이 되게 좋아요. 균형감각도 좋고. 아. 네. 근데 한 번의 파양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하고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아. 그런데 때마침 오토바이에 타고 보호자가 좋아하는 것을 느꼈어요. 이거 나 잘하는 건데? 예. 네. 하면서 하게 되는 거죠. 아저씨와 떨어지고 싶지 않아서일까. 다른 사람의 오토바이는 절대 타지 않는다. 몽이가 저 오토바이들도 타나요? 안 탑니다. 제 거 이상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얼른 타! 까놓은 오토바이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 어머. 이거 타라고 해도 안 탑니다. 저거만 탑니다. 처음 오토바이를 타게 된 것은 분명 아저씨와 떨어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러던 것이 이제는 녀석도 스피드에 푹 빠지면서 오토바이 자체에 매료됐다는 것이다. 다음 날. 어이? 근데 지금 뭐 하시는 거래요? 몽이하고 더 오래 안전하게 타고 싶어서 네. 안전벨트를 지금 구성해서 만드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쭉 함께 달릴 녀석을 위해 아저씨가 특별히 준비한 선물이라는데. 잘했어요. 몽이 잘했어요. 깜짝 이벤트에 몽이도 신난 모양. 라이더 복장까지 갖춰주고 이제 달릴 준비는 끝났다. 안전벨트도 했겠다. 오늘도 한번 멋지게 몽이하고 달려봐야죠. 아저씨와 함께라면 어디든 달려간다. 아빠, 오늘도 신나게 달려볼까요? 날씨 좋고 얼마나 좋을까요? 우연처럼 시작한 몽이와의 라이딩이 이젠 운명처럼 느껴진다는데. 몽이한테 더 많은 사랑을 주고 더 많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몽이 행복하면 그게 내 행복입니다. 몽이야, 앞으로도 아저씨 품 안에서 안전하게 타거라.